안녕하세요. 뜨락신물입니다. 오늘 모처럼 제 얼굴 나오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동안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는, 요네스 걸록시니아. 걸록시니아를 오늘은 이제 분갈이 해보려고 제가 원래 걸록시니아가 세 폭이 있었습니다. 세 폭이. 새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새 화분이 있는데 새 화분 세 개, 이게 새 녀석이 있는데 제가 올 봄에 하나는 분갈이 하고 두 개는 분갈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글록시니아는 뭐 보라색하고 흰색 뭐꽃 여러 가지를 피워주고 예쁘게 캉캉 추듯이 막 꽃이 너무나 하라고 예쁜데. 얘는 물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잎에 물을 닿으면은 요런 현상이 납니다. 요런 현상이 나서 물 주기도 까다롭고 또 물을 좋아하면서도 물을 싫어하는 게이 걸록시니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세 녀석 다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다 엎어봤습니다. 엎어봤는데 정말 오늘 참 놀랬는 거는 글록시니아 뿌리가 상하기도 이렇게 상했습니다. 얘 9근을 캐서 분갈이를 하는데 이렇게 얘는 좀 뿌리는 건강합니다. 얘는 건강한데 위에는 이렇게 상해서 제가 하나하나 잎도 새로 올라오는 거다 잘라내고 지금 손질을 하고 있는데 꽃이 원래 왜 그래 신찼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3년째 4년째 키우고 있는데 원래는 꽃이 좀 신찮았습니다. 신찮았어. 꽃이 왜 신찮냐 하면서 화분을 세개다 엎어봤습니다. 엎어봤는데 역시 위에는 9근이 이 정도고 밑에 뿌리는 건강합니다. 그랬는데 요 뿌리 하나 이 녀석 이 녀석이 제가 놀랐는 거는 이렇게 이 뿌리에서 이렇게 혹이 이렇게 나면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또 다른 뿌리가 알뿌리가 생겼나 싶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충입니다. 선충 혹나는 선충인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선충이 뿌리가 전신에 이렇게 하나가 이한 포기가 거의 다 이렇게 선충이 생겼습니다. 저는 식물을 키우면서도 참외에서 선충 생기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늘 참외 농사지면서 이 선충 제일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 뿌리에 혹이 생겨가지고 나무를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참저 식물에서 이렇게 선충이 생긴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아가지고 아이 글록시니아 이때까지 식물을 분갈이하고 해도 선충 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처음 봤어. 제가 지금 작업하다가 이렇게 지금 갑자기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 갖고 작업하다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새 녀석 다 모둠한다고 한 군데다가 다 심으려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요 녀석은 그나마 좀요 녀석은 좀 건강한 편입니다. 요 녀석은 건강 알뿌리가 좀 건강한 편인데 요렇게 새 녀석을 요 신차는 두 녀석하고 요새 다행히 미리 알아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덕에 다행히 이렇게 미리 알아가지고 이 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 선충을 다 잘라냈고 잘라내서 이제 여기다가 흙에다가 벌레 방지하는 약을 좀 섞어 갖고 제가 심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록시니아 분갈이 하면서 발견된 선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알뿌리 아닙니다. 알풀이 아닙니다. 선충입니다. 선충. 원래는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또 내년에는 정말 예쁘고 튼튼한 꽃을 볼수 있으리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식물병원 아닙니까? 식물병원장. 저도 병원장입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정말 뭐 흘렸는 식물도 다 주워갖고 다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원에 꽃이 너무너무 많은데 화분도 너무 많고 이런데 맹시 그래도 식물 박사입니다. 선충 모두 확인하시고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따락식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록시니아 모둠 분갈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